우와, 미치겠다. 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코라 정신 차려.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사연 들어갑니다. 사연 때문에 며칠 동안 엄마를 조르고 욕먹으면서 얻어낸 사연이에요. 일단 사연은 예전에 살던 옆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전에 살던 그 집에 다섯 식구가 살았는데 그 집 큰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저희 엄마랑 그 집 아줌마랑 친한 사이라 혼수 준비도 같이 해주고 엄청 친하셨는데 한날 옆집 아줌마가 꿈자리가 너무 이상하다고 저희 엄마한테 꿈 얘기를 하는데 꿈 내용은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가 집에 들어오더니 집중 결혼을 앞둔 큰딸 방 바닥을 파고 있더랍니다. 큰딸 방 방을 파고 있었어. 검은색 옷을 입은. 나는 이게 미스터리하다 그 말이야. 너무 놀라서 그대로 잠에서 깼는데 너무 이상해서 저희 엄마한테 얘기를 했고 저희 엄마도 들어보니 찝찝하다고 하며 문단속도 잘하고 식구들 빨리 집에 오라고 하고 오늘 하루는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답니다. 근데 그날 밤 결혼을 앞둔 큰 따님분이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고 그 충격에 아줌마는 정신줄 놓고 그 집 사람들도 다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최근까지 살다가 지금 제보하신 분? 최근까지 살다가 이사했고 아마 저희 집 앞에 집 한 채가 더 있는데 그 집이 이사 안 갔으면 아마 그쪽은 남은 집은 그 집뿐일 거예요. 앞집에 뭔 집이 하나 또 있다는 소리야. 이사를 안 갔으면은 아직 있다라는 소리지. 그럼 이걸 염두에 두고 방송을 하자고. 만약에 계시면은 혹시 거기 방송 가시면 여기서 마지막 방송 가시면 바로 옆이 저희 집인데 한번 들려서 귀신이 있는지 봐주세요. 귀신이랑 같이 살았을까봐 무서워요. 유유. 이렇게 제보가 왔어. 여기로 들어와서 오르막길 있는 계단. 아, 여기구나.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도마 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미. 들어가다 보면 정면이. 아, 이 집은 아직 안 갔구나. 이 옆집은 아직 사나 봐. 여기가 제보자 집인가 보다. 제보자. 여기가 제보자 집. 우와, 미치겠다. 우와. 여기가 제보자 집이라기거든. 제보자가 자기 집에서 한번 가봐달라 했거든. 귀신이 있는 건가 한번 먼저 확인하고 가자. 얼마 안 됐어. 그런데 희한하게 추워. 여기에서 나오는 기온은 아닌 것 같고 뭐가 이상해 지금. 왜 이렇게 숨이 가빠르지? 아니 겨울 지구가 아니라 지금 잠깐만. 여기 이 자체에는 뭔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겨울이라서 추운 거 당연히 여러분들 당연히 겨울이니까 춥겠죠. 하지만 현장에 있는 저는
겨울이라서 추워서 느끼는 그런 기운보다도 스멀스멀 들어오는 그런 기운 때문에 더 뭐가 몸이 오싹해요 지금. 이사 가길 잘하신 것 같아요 진짜로. 자 여러분들 일단 여기는 둘러봤는데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보자분이 여기를 한번 들렀다가 들어가더라고. 본인이 살았던 집인데 뭐 옆집에서 그런 일을 겪으니까 혹시라도 저기 여기도 귀신이 있었던지 봐달라고 하길래 한번 들렸거든요. 근데 별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껴져요.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원래 가기로 했던 그 메인을 한번 가보죠. 다섯 식구가 살았다더라고. 다섯 식구가. 어? 다섯 식구가 살았다더라고. 와.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와. 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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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잘못 봤나? 누구야? 누구야? 갑자기 수신이 안 좋아가지고 빠꾸 했어요. 누구요? 누구요? 뭐야? 자나 씨 봐, 나 들어가라니까. 나 들어간다. 뭐야?
어딨어? 어딘 너? 여기 있지? 어? 어? 뭐야? 저... 나와. 거기 뭐야? 뭐야? 왔다 갔다 한다. 돌아. 아, 미치겠네.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왜 그래? 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코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 니 뭐야 지금? 어? 뭐 하자는 건데? 어? 누구 들어왔어? 어딨어? 왜 그래? 와, 제보자분이 뭐 사연이란다 수신이라 이런 것까지 이제 파악하기 힘든데, 물론 당연히 그런 건데, 여기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리상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뭔가 특별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기운은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지금 뭐가 자꾸 왔다 갔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까쯤에 저 창문 너머로 본 사람,
저 창문 너머로 본 사람. 자, 나 좀 들어갈게라오. 장난 그만치시오. 나 좀 들어갈게라오. 예? 나 좀 들어갈게라오. 예? 화내지 마시오. 기운 오지스다. 나 좀 들어가. 기. 뭐야? 잠깐 뭐야? 어? 뭐지? 제발 반복되지 마. 제발 반복되지 마. 제발 반복되지 마. 제발 반복되지 마. 오해한다. 뭐야? 뭐야? 지금 뭐야? 어? 너 뭐냐? 누구야? 안 돼, 안 돼, 이거. 뭐야, 잠깐만. 나와. 나와. 나. 와, 아! 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누나, 이쪽으로 통하는 길은 이쪽밖에 없어. 들은 사람, 내 말을 따라하고, 여자, 이게 그 큰딸이 죽었다고 했어. 죽은 큰딸인가, 혹은 그 큰딸을 집에서 방을 파던 방바닥을 파던 그 검은 여자
귀신의 정체인가 모르겠어 정확히. 우리 언니 아빠들 이 정도면 또화방송 볼만합니까? 방폭은 제가 일부러 시킨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 와중에서 빨리 확인하려고 들어갔어요. 이건 절대로 제가 일부러 방폭시킨 것이 아닙니다. 제발 수신 버텨라. 수신아 버텨라. 제발. 자, 왜구요? 뭐 때문이구요? 어디 계세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러분들 손 떠는 거 좀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손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발 제발. 하나 둘 셋 다섯 딸 둘의 아들 하나 부모님, 맞다. 얘기 좀 합시다. 얘기. 시청자분들 오해있게 만들어 이코라. 아무리 무서워도 시청자분들 오해가 생기면 안 돼. 어딨어? 나와. 어딨어? 어딨어? 나와. 어딨어?
다 있는 거 다 알아. 어딨어? 어? 너 누구야? 너 큰딸? 큰딸이야? 아니면 큰딸을 데려간 그 망자냐? 너 누구야? 말해, 말해. 말해. 너 잠깐만. 지구자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공포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제보 주세요. 저 한 번만 더 가볼게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까 손 떨리는 거 보셨을 거예요. 지금 괜찮아졌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가지고 손이 안 떨릴래 안 떨릴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고 대화 시도해보고 안 되면은 저 진짜 이번에는 빙의 걸려가고 여기서 살아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자, 화내지 말고 큰따님이시오. 큰따님이시오. 예. 내가 여기 확인해보... 잠깐만 온다 온다 나가라고? 알고만 나가자 알고만 나가자 사람이야 뭐야 이거 진짜 씨 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말해봐
어딨어? 어디? 나갈게요. 나갈게요, 그냥. 나갈게요.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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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여러분들, 진짜로. 아, 나 또 이러네.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아까쯤에 말 못 들었습니까? 제가 많이.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쉬운 거 압니다. 아쉬운 거 압니다. 또치 형 같이 오면은? 또치 형? 순삭. 또치 형 순삭이라고, 순삭.